네,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 함께 하시죠.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지표 일단 봐야죠. 오늘은 유로존 그리고 영국 쪽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미국 쪽에서는 주택지표 발표됩니다. 우선 물가지수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 유로존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는 다르게 영국의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달 발표됐던 영국의 5월 CPI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8.7%로 여전히 8%대를 훌쩍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던 바 있습니다. 이번 달 물가는 일단 지난달보다는 많이 진정됐을 걸로 예상합니다만 여전히 8.2% 정도로 8%대를 유지할 거다라는 예상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되면 영국과 미국 간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괴리가 4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양국 간 물가의 흐름은 역사적으로 비슷한 궤적을 그려왔던 바 있습니다만 최근 1년여 동안 괴리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영국의 물가 지수가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을 영국 쪽이 유난히 크게 받는 모습이었고 이외에도 미국의 연준 등과 다르게 영란은행이 긴축에 조금 늦게 나섰다라는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영국 물가지수는 영란은행의 긴축 강도 그리고 그에 따른 파운드화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단 오늘 밤 발표되는 지표 어떻게 나올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요. 미국 지표도 살펴보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 관련된 지표들 오늘 몇 가지 발표되는데요. 주택시장 선행 지표격인 건축허가 건수 그리고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발표됐던 주택 착공 건수는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던 바 있고요. 건축 허가 건수도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의 긴축으로 얼어붙었던 주택 시장이 이제 바닥을 치고 되돌아서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택 시장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지요. 지난 2022년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56포인트대까지 올라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여전히 은행들의 신용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니만큼 주택시장이 완연한 회복으로 돌아서기에는 갈 길이 멀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오늘 밤 발표되는 지표들 추가 개선 여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확인하죠. 오늘 밤 진행되는 미국 수요일장이 마무리된 마감 이후에 발표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에 확인하게 될 내용인데요. 테슬라 그리고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아무래도 가격 인하 정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했던 지난 분기이니만큼 이번에 발표되는 실적에서 이익률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가장 시장의 관심을 모으는 부분인데요. 외대부 시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익률 마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경우 자동차 매출 총 이익률이 정부 규제 크레딧을 제외하고 최소 17.5%를 넘겨야 하고 이 이익률이 바닥이라는 확신을 시장을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외에도 올해 말까지 전체 자동차 인도량 전망치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구체적인 가격 또 올해 사이버 트럭의 인도량 전망치 등이 시장의 기대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연초 대비 150% 이상 오른 주가가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계정 공유를 유료화하고 저가형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며 이로 인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를 최근 주가에 많이 반영해왔던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합니다. 이후에 추이까지 함께 확인하시죠. 오늘 밤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였습니다.